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 무대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도하에 입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선수단은 10시간 30분 비행 끝에 현재 기준 14일 오전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는데요. 안화골절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캡틴 손흥민이 16일 합류하면서 벤투호는 완전체로 본격적인 최종 담금질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도하시내 한 호텔에 여장을 푼 대한민국 대표팀은 14일 오후 엘 에글라 훈련장에서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긴 비행의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만큼 가볍게 몸을 푸는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했는데 대표팀은 하루 한두 차례 훈련을 소화하면서 조직력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벤투호 본진이 카타르 현지에 입성하면서 이제 결전의 날인 우루과이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타르 현지 분위기는 손흥민 때문에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흥민의 숙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순식간에 월드컵 레전드로 등극한 손흥민을 맞이한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오는 20일 개최국 카타르 대 에콰도르의 경기로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소니 손흥민과 BTS가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에서도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말할 때마다 자동으로 소니는 괜찮나? 라는 질문이 쏟아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안화골절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사였습니다. 현재 도하 시내에서는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의 대형 사진이 건물을 감싸고 있는데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인 손흥민의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 교통부의 건물 전체에 새겨진 손흥민은 주변에 네이마르, 레반도프스키 등 월드클래스 스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이미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사진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BTS의 세계적 인기와 한류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들었는데요. 카타르 현지에서 한국어를 말하면 BTS 팬이라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도 즐겨본다고 반갑게 말하는 이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BTS 멤버 정국이 이번 월드컵 개막식에서 축하 공연과 더불어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BTS의 글로벌 위상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상 때문에 합류 자체가 불투명해 보였던 캡틴 손흥민도 격전지인 도하에 입성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는데요. 손흥민은 뿔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붓기가 조금 남아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려와는 달리 동료, 팬들과 밝은 얼굴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현지에서도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손흥민이 주역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하 시내 번화가 곳곳에서 손흥민을 내세워 월드컵을 홍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는데 이와 함께 피파는 월드컵 개막 7일 전을 기념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를 조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타르 도하에 마련된 손흥민 숙소는 맞춤형 특별단장을 마친 상태인데요.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벤투호가 머물고 있는 르 메르디앙 호텔 내부를 처음 공개했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호텔 내부에는 각종 아이템이 설치돼 월드컵에 임하는 태극 전사들의 각오를 고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축구협회 로고와 함께 코리아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회전문에는 환영합니다라는 한국어 인사가 적혀있었습니다. 또 선수들이 머무는 객실은 출입문만 봐도 누가 머무는지 알 수 있었는데 객실 문에는 선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져 있는 유니폼을 걸어둬 객실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묵는 2016호 룸 입구에는 등번호 7번 유니폼의 이미지를 문에 새기고 내부엔 손흥민 포스터가 침대 머리 위에 위치해 있도록 하고 포스터와 굿즈 상품도 비치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월드컵까지는 선수단 객실 등 일부 공간에 한해 브랜딩을 진행했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선 호텔 출입구, 로비, 복도 등 범위를 확장해 선수단의 월드컵에 임하는 자신감과 각오를 고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손흥민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의 객실 문에도 유니폼 이미지를 브랜딩했으며 골키퍼는 유니폼 색까지 구분해놓은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또 식당과 치료실로 이어지는 복도 구역엔 역대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0경기의 결과를 정리해 붙였는데 2006년 독일 월드컵의 박지성 골 세레머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사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손흥민 골 세레머니 등이 크게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흥민이 피파가 뽑은 역대 월드컵 등번호 7번에 대표 선수 중 한 명으로 포함되면서 축구 역사 계보를 이은 레전드로 등극했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손흥민이 7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잉글랜드의 전설 데이비드 베컴, 최고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맨시티의 주전 케빈 데브라이너와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앞서 피파는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등번호가 7번인 주요 선수들이 담긴 사진을 월드컵 개막이 7일 남았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에서 9번을 달고 뛰었던 손흥민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본인이 선호하는 7번을 달았는데 이로써 피파에서도 공식적으로 7번 선수의 대표 선수로 손흥민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참가한 월드컵마다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줬는데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알제리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쐐기골을 기록하며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속팀 토트넘에서 활약을 이어가며 작년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도 등극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레전드로 평가받는 손흥민은 심지어 내년 여름 계약이 끝나는 리오넬 메시에 이은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공격수로 영입될 수도 있다는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수 유럽 언론들은 PSG는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영입을 원한다며 손흥민에 대한 B클럽 구단의 러브콜에 대한 보도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독일 매체 스포츠원은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의 영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포츠몰은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을 오랜 기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도 손흥민을 베르나베우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PSG도 손흥민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다며 PSG 구단 회장인 나세르 알켈라이피도 손흥민을 영입 우선순위로 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엘 나시오날도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 링크에 연결된 이름은 손흥민이었다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이 지닌 기술적, 신체적 능력을 원하고 있지만 PSG도 손흥민을 강하게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PSG는 유럽 축구의 정상을 노리고 있는데 최근까지 리오넬 메시가 재계약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손흥민이 PSG의 공격의 한 축으로 메시의 대체자로 영입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모국인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이벤트를 이용해 손흥민과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이적을 설득할 것이라는 유력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대하는 손흥민의 준비 태세는 매우 남달라 보입니다. 안화골절 부상을 극복하고 월드컵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은 월드컵 출전 준비를 위해 수술 일정을 앞당겨 수술대에 오를 정도로 굳은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오히려 축구 팬들을 위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단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앞만 보면 달려가겠다는 캡틴 손흥민의 의지는 우리 대표팀의 사기를 북돋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표팀의 부동의 스트라이커 황의조도 월드컵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했다며 카타르 월드컵을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의를 드러냈습니다. 또 우리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이강인도 모든 선수가 꼭 오고 싶은 대회 무대에 올 수 있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고 월드컵에 나설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더없이 행복하다며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잘 준비하겠다며 첫 월드컵 출전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김태환도 월드컵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K리그 1, FA컵 등 웬만한 대회에서 우승은 다 해봤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그라운드에서 쏟아내겠다며 심지어 이번에 만날 호날두를 스피드로 대합한 뒤 꽁꽁 묶어버리겠다며 한국 치타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는 24일 밤 10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우리 대표팀의 선전과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